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문화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뭐 문화도시 생활문화 이런 것들도 새로운 생활문화, 뉴노멀 생활문화 이런 것들로 재정의하고 문화원의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어르신 사업도 새로운 어르신 사업으로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문화도시, 생활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점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의 어떤 상황을 다소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은 뭐 정부의 어떤 그 대응이나 또 지방정부의 대응이나 또 시민사회의 대응이나 또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문화원의 대응 또한 크게 기존의 어떤 상투적인 관행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중에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어떤 책에서 그런 그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외상 후 성장. 어떤 외상 상태에 빠진 만큼 큰 어떤 재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외상 후 성장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정책이나 뭐 문체부라든가 저희가 이제 문화 영역만 좁혀서만 보더라도 이런 정책들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화 정책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다 거절됐어요. 하나도 반응되지 않아요. 지금 전국에 뭐 그 700억인가요? 뿌려가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하는 것 같은 걸 본다면 너무나 상투적인 관행, 그리고 이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장 뭐 이 배고파서 상상력에 불이 꺼져가는 예술가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는 어떤 지원 정책이라기보다도 대개 뭐 영상 장비 이런 업체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어떤 뭐 이 그 새로운 어떤 그 콘텐츠 제작 업체에 어떤 과도하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의 관행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면 정작 직접 지원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 상투적인 발상으로 상투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상황을 너무 좀 우리가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우리는 뭐 뉴노멀을 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우리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의 시대에는 가장 큰 공부가 지금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좀 낙제점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문화도시도 그렇습니다. 내후년까지 30개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그 예비도시의 지정을 위해서 서류 심사를 41개 지자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벌써 전국에 230여 개의 자치단체가 있다면 40개, 50개 정도가 덤벼들고 60개 정도가 덤벼들었다면 지자체 모든 곳이 문화도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문화부에서는 이 정책이 무언가의 의미 있는 정책이겠구나. 주민들이 이걸 해서 우리가 시민력이 됐으니까 문화력까지 키워서 가겠다 해서 원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올라오게끔 심사를 받거든요. 시민력 없이는 문화도시에 갈 수 없습니다. 문화부가 처음으로 뭐 정말 좋은 사업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도시 사업인데 그런다면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허용하고 그들끼리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선한 그런 우호적인 관계에서 더 튼튼한 문화도시를 만들게끔 만들어주고 이 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탈출구를 마련해주면서 다 함께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안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죠. 무조건 모든 도시와 도시는 경쟁을 시키려고. 도시재생은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국토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뭐랄까 이 건설의 사업과 같거든요. 정해진 기간 안에 무언가의 시설을 하고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이입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버리면 땡 클로징하는 것. 이 도시재생 사업이 그나마 뭐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어촌 뉴딜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문화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서 도시재생의 핸들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무슨 그 전문가가 아니고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저것이 문화적으로 도시재생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산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건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은 문화판에서도 무언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생략된 채 다만 뭐냐면 그곳에서 야 우리 프로그램 주민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 할 때 거기에 소모되는 뭐랄까 장식용 데코레이션 같은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과감히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우리 또 한번 정책을 봐야 돼. 정책 집단들이 어떤가. 그러면 자 이전에 문화부의 힘들이 강했을 때는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문화부의 어떤 정책의 관여를 기재부에서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복공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부의 예산을 공급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많은 가용 예산 중에 하나는 지금도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 복권기금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냐면 문화부를 좌지우지하는 거. 국토부 또한 마찬가지. 국토부는 문화부가 쓰는 거. 우리가 200억 가지고 문화도시를 만들면 200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이천시에 있는 한 개 동, 동 중에서도 한 뭐 4, 5만 평 이 공간만 핵심적으로 하는데도 500억을 드리고 있어요. 도시재생과 다르죠. 쓰는 액수가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더 발전시키고 그 뭐야 현전화시켜서 노력했던 문화원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는 하듯이 봤던 것들 이것들도 사실 다시 저희가 한번 반성해보고 그 안에 그냥 지분의 뭐가 아니라 진짜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툴들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의정부도 올해 이제 문화도시에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문화도시에 도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첫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클한 거예요. 여지껏 의정부에서 문화가 주인이 돼서 모든 의정부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뭐 복지든 뭐 건설이든 어디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문화를 주제로 이런 자리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설 때도 상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였는가라는 그러니까 무게감을 못 느꼈었거든요. 제가 1년에 많게는 뭐 한 4, 50회, 막 더 많게는 막 100회 막 이렇게 해도 그 다른 데에서 불러서 가서 막 열심히 활동을 찾아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원 알리고 문화원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치장한 예쁜 옷 중에 우리가 있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도시재생 가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용어만 투성인 2시간짜리 브리핑을 듣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야 문화 쪽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그러면 한 1분이나 30초 동안에 잠깐 얘기하고선 제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에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점 하나 살짝 찍어놓고 이게 문화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의정부에 드디어 문화가 주인이 돼서 의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모여보시오 해서 우리 문화도시 할 거니 이젠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봅시다 라는 자리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이제 충격적이었는가. 두 번째는 그 문화도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민한테 물은 거예요. 그
의정부 시가 문화를 논의하는데 시민한테 그거를 묻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야 천지가 개벽이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문화가 지역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쪽 우리 문화판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게...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문화 도시입니까? 뭐 지금 지정이 안 됐어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문화 도시가 뭔데? 뭐 이런 쪽에 그냥 다른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감 온도는 정말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하고 맨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화도시가 안 돼도 됩니다. 네. 근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제는 문화도시를 준비했던 전후로는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봐버렸거든요. 네. 이 얘기를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문화라는 이 열쇠를 갖고 어떻게 문을 열어가느냐에 대한 과정을 네, 이렇게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좋은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은 더 늘어났고 또 약자 혐오나 또 택배 노동자들이 막 과로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재난 그 재난 취약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류층은 코로나 어떤 그 내가 감염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감염으로부터 좀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이 재난 취약계층들은 감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정책사업의 문화도시라는 뭐 정책사업으로 이걸 풀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때 어떤 문화의 역할이나 예술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 예술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한 건데 과연 지금 그런 활동들이 나오고 있는가 를 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투적인 관행들을 어떻게 깰 것인가 하는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을 동어 반복하고 있다, 기존의 것들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코로나 이후가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계기로 그 환경이나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일반 시민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지금 일시적 대응으로는 대응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문화예술계의 변화에서도 보면은 SNS 같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 마니아층 모임들이 문화예술계의 모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문화강좌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그 동호회처럼 아주 상당한 아이디어들의 그 스타트업, 문화예술계 스타트업들이 그 발동하는 거를 좀 선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만약에 기타 치는 노래하는 그 가수는 1대1 그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어준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무보수가 아니에요. 대가성이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그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를 혼자 보는 거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넷플릭스에서 상영되는 모든 주제의 영화와 그 관심사별 모임을 갖더라고요. 이런 별도로. 동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거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돈을 받더라고요. 이런 동향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을 변화 속도를 땡겨온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